안녕하세요. 흥삼인의 식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흥삼입니다. 아, 저는 배사임당 채널의 배사입니다. 오늘 또 게스트 분을 모셨는데요.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가 한명 있는데, 저번에 펜션 가서 저랑 같이 라면 먹을 때 8출연했거든요. 네, 저 친구는. 봤어요. 그 봤어요. 댓글 달려고 했는데. 8만 출연했는 친구 있는데, 그 친구 누님이십니다. 아, 네. 네, 제가 그 그래서, 친구 누나입니다. 그래서 저랑 이제 처음에 유튜브 시작하신다고 하셔가지고, 그렇게 하셨는데, 제가 그때, 한 6개월은 하실 수 있을까? 1년은 하실 수 있을까? 하셨는데 벌써 1년 넘으셨죠. 네, 이제 딱 1년 아, 됐습니다. 예. 와. 그리고 이제 구독자가, 2만 지금 5천 명 정도. 아, 예. 촬영 당시에는, 예, 그렇습니다. 좀 늦게 올라갈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하셨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고, 진짜 제 주변에서 유튜브 한다 이러신 분들 많은데 처음 봤어요.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을. 근데 많이 잘하시고. 조언해 주셔가지고 초반에 만나서 정말 조언을 아닙니다. 따뜻하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썸네일은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너무 정말 감동했었어요. 아닙니다. 예, 근데 일단은 먹어야 될것 같아요. 네, 눈 알겠습니다. 퍼지니까. 예. 네네. 자, 한번 야물딱지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이렇게 떠드리고 싶었어요. 제가 그냥 괜찮아요. 그래도 네. 저보다 손님 사람이신데. 하나 조금 먹겠습니다. 그럼 자. 아, 네. 아, 네네. 감사합니다.
부족하시네요. 너무 맛있어가지고. 아, 네. 먹방 하시는 분 아니니까 혹시 너무 많이 많을까봐. 그러니까 역시 배려해 주셨는데 어머님 김치 진짜 먹어보고 싶었어요. 아, 제가 네네. 사실 흥삼님 팬이잖아요. 네네. 근데 아버님 어머님을 더 아. 더 좋아하는데 어머니 김치 꼭 먹어보고 네네. 싶었고 아버님 정말 소주 아, 네네. 드시는 거 보면은 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아. 아버님 팬이 제일 많나요? 아니요, 승삼님이 제일. 아, 그건 잘 모르겠어요. 잘 뭐 통계가 안 나와 있으니까. 아, 그래요. 뭐 인기투표를 한번. 근데 오늘 어떻게요? 뭘 그, 어떻게요? 아버지 지금 어디 딴데? 그러니까요. 저 아버님 아버님도 사진 찍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 오자마자 어머님께 혹시 아버님은 집에 계시나요? 그럼 다음에. 그러니까요. 네, 네. 다음에 또 초대하겠습니다. 약속. 아, 예. 자, 여러분들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, 뭐 저야 뭐 매일 먹는 건데 뭐 어떻게 괜찮으셨나요? 아, 저 사실 이렇게 불닭볶음면도 처음이고 양고기도 처음이거든요. 아, 저의 진짜요? 40평생 인생의 그런 첫 양고기를 사주셔가지고 너무 의미 있었고 제가 먹방 유튜버가 아니거든요. 아, 그렇죠. 근데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너무 영광이고 그냥 여기에 이렇게 흥삼님과 가마솥 요리를 같이 먹을 수 있었던 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. 정말 꿈에 꿈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아, 아니 뭐 친구 동생인데요. 그러니까요. 아, 그래도 제 동생에게 이렇게 이렇게 큰 유튜버님이 계시다니 정말 제 동생이 네. 동생이 연락 왔을 때 그 놈이 잘 연락을 안 해서 그 놈이라고 해도 돼요? 네. 그 놈이 연락을 잘 안 하는데 생존 연락 없다가 갑자기 전화 와서 영상 같이 찍으면 어떻겠냐 했을 때 전 너무 영광이죠. 정말. 아니, 아, 그 뭐 그 채널 아, 네네. 네. 아, 저는 배사임당의 채널이고 그 제 채널은 옆집 언니 같은 채널이에요. 그래서 저는 옷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냥 옷 얘기하고 살림 얘기하는 그런 옆집 언니 같은 채널을 하고 있는 배사임당의 배사입니다.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 채널에 놀러 오세요. 자, 여러분들 말이 길었습니다. 자,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녹화는 여기까지. 뿅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